거기 위에다가 내가 아까 너한테 말했었던 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리는 거지.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. 이거를 뭐 사진에다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독특한 작업이긴 하네요 진짜. 와, 누나 사진 진짜 많이 찍었다. 그럼 누나는 그냥 걷는 거랑 찍히는 거 일상이 이걸로 점철돼 있어. 3분의 2의 인생이. 네. 이거를 약간 일로 옮겨볼까 봐. 그럴 수 있니? 여기다 내 생각에는 여기 사진에다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누나가. 죄송해요 누나 좀 키울게요. 왜냐면 감정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좀 볼게요. 야! 뭐야? 아니 그래. 그러니까 얼굴을 큰집 사람이라고. 야! 이건 아니지 않니? 불안한 느낌을 표현하고 야 그렇다면 거잖아요. 목이라도 좀 뭐야 이것도? 머리 땄어. 웬일이야? 얘는 맨날 이렇게 기괴하게 그리더라. 야 왜? 기괴 발사.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불안한 표정이야. 내 표정 봐. 너무 슬퍼. 너무 코믹화 됐잖아. 야 이게 뭐야? 아니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면 몰랐던 거야. 이게 뭐야? 아니 만화적으로 표현을 한다며. 아 이게 이제 기한 발사 느낌. 이 느낌 아니에요? 나 진짜 잘 몰랐으니까 나도 그냥 만화적으로 표현하면 되는 줄 알았어. 근데 정말 불안해 보이긴 한다. 그냥 왜 실사 영화랑 만화랑 섞여 있는 거 있잖아. 그렇지. 그런 느낌 원하시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Can I get your attention? I know you feel the tension. You should clarify your intentions. 이게 다른 사진 한번. 다른 사진. 아니 아까 그거 가운 입고. 요거? 이건 무슨 감정이에요? 왜 백스테이지 있을 때 쇼 들어가기 전이잖아. 근데 이거 보면은 다 메이크업하고 머리가 다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한 쇼 들어가기 한 2, 30분 전이야.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얼마나 리허설 한다고 해도. 너무... 아까 말한 좀 고슴도치 같다는 느낌? 고슴도치? 불안한데. 아, 이 미워하면 안 되겠다. 고슴도치? 클로즈업 해가지고 얼굴을 고슴도치로 그리려고? 얼굴 고슴도치? 아니 등만? 둘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 안 맞네. 생각이 안 맞아요. 제가 봤을 때 이말년 씨라든지 주호민 작가를 찾아봤을 게 훨씬 나아요. 이말년이 알 뻔했어요. 이말년 실화나 기억할 사랑할 것 같아. 누나 근데 괜찮은 게 왠지 알아요? 지금 여기엔 누나잖아. 거울에 비친 누나 고슴도치인 거지. 거울에 비친 누나 고슴도치인 거지. 그러면은 천재 있잖아요. 소름! 해볼게요. 고슴도치. 코를 다 지운다고? 고슴도치 뭐야? 그게 더 나는 좀 해학적인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뭐 자꾸 해학적이야.